이수엽 씨를 모십니다. 네, 이수엽 씨. 와우, 반갑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네. 꼭 인사를 했고요.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엽 씨가 MC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큰 차별점이 되겠는데요.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네,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남다른 각오가 느껴지는 왼쪽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또 기자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트. 네. 글로벌 어셈블러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주시라는 의미로 하트 부탁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정면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혁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세븐의 디렉터 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오마이걸, 아이브, 아이유, 이효리 등 세계적인 K-POP 가수들의 히트곡을 만든 히트곡 제조기죠. 라이언 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의상도 굉장히 힙한데요. 라이언 전, 반갑습니다. 네, 시선 왼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힌트곡 제조기로서 멋진 힙합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내가 라이언 전이다. 자, 나 가리지만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세븐이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단 번 가볼까요? 하트. 네, 고전적인 하트가 나오고 있죠. 정면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좋습니다. 라이언 전 잠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세븐에서 보컬 디렉터로 활약하는 가수 하성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하성훈 씨는 또 오디션 프로그램 선배님이시죠. 이제는 대선배님이 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왼쪽을 먼저 봐주실까요? 네. 정면. 자, 선배 아이돌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요. 오른쪽. 이제는 선배미가 느껴지는 하성훈 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하성훈 씨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전문이네요. 역시. 네. 시선 반대쪽으로도. 좋습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두 번이나 참가한 이력이 있는 디렉터분을 모실 텐데요. 프로젝트 세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혜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디렉터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혜인 씨 반갑습니다. 네, 시선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자, 우리 혜인 씨도 하트 한번 가볼까요? 우리 후배들이 많은 사랑을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자, 프로젝트 세븐의 우리 디렉터 라인업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분을 모시게 되네요. 대한민국 탑 안무가로 오스피셔스의 리더이자 글로벌 아이돌을 제작하는 하이의 주식회사 대표죠. K-POP 씬의 영보스 류디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댄디하게.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류디 씨. 정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의 안무 동작 같은 굉장히 지금 멋짐이 뿜뿜하는데요. 오른쪽. 정면 아래 봐주시고요, 류디 씨. 하트는 또 얼마나 힙하게 하실까요?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
역시 새로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준비한 포즈 있으실까요, 리드 씨? 그거 한 번만 더 중앙을 봐주시고요. 아, 리드 씨, 자 지금 그 뒤에 준비하고 계신 바다 씨가 지금 급하게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리드 씨 잠시 후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최종 우승 크루 베베 리더로 유명한 바다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우! 정말 바다 씨와 베베는 해외 출장이 가장 많은 안무팀이면서 해외에서 핫한 코리오를 가장 많이 만든 안무팀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이번에 프로젝트 세븐의 댄스 디렉터로 출격을 한 바다 씨인데요. 바다 씨도 하트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 새롭죠? 네.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대쪽에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바다 씨만의 특별한 포즈, 마지막 포즈 하나 부탁드릴까요? 아, 류디 씨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궤를. 시그니처 포즈 멋지게 따셨어요.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바다씨, 예, 무대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MC 이수영씨와 디렉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섯 분의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여기가 중앙이고요. 중앙을 기점으로 가까이, 예, 조금만 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7의 우리 MC 그리고 디렉터분들입니다. 시선 정면 봐주시죠. 벌써 우리 MC 이수영씨와 디렉터분들만 봐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 우리 라이언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이쪽입니다. 손인사도 살짝 부탁드릴까요? 네. 자, 이번에는 바다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각자 각양각색의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하는 하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영씨가 지금 어떤 하트를 해야 좋을까 지금 좀 배워보겠다라는. 네, 좋은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아, 수영씨 일치 목장인데요 지금. 자, 그리고 왼쪽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하트 갈게요. 그리고 오른쪽 하트 가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세븐이니까 리디씨 세븐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볼까? 예, 그렇게 갈까요? 자, 모두 네, 그 포인트 안무에 들어가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어, 라이언전씨 좋아요. 자,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즈 그대로 세븐입니다. 시선 왼쪽 라이언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이쪽입니다. 반대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세븐을 연출하신 우리 마번호 PD님과 최성모 PD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PD님들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밀착해서 네, 중앙으로. 좋습니다.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손이 약간 교무실에 오신 느낌이라 손 인사를 좀 이렇게 해주실까요? 네. 신개념 오디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조립 강화하는 신개념 오디션. 자신감을 좀 한번 내비쳐주시고요. 조금 전에 그 포즈 세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팬님들도 함께. 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프로젝트 7을 외치면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7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